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이사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들 생활에서 아주 평범한 소재인 이사라는 소재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소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사 김영하. 다들 아무것도 아니라 했다. 이사는 저희에게 맡기고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어떤 포장이사업체의 광고전단에는 그런 말까지 씌어 있었다. 별거 아니야. 아침에 인부들이 오고 저녁엔 가. 물론 그 사이에 짐은 새 집에 가 있지. 그게 전부야.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아줌마가 따라와서 부엌 살림까지 정리해줘. 장롱 뒤쪽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 수리도 해주고 뭐 상태가 심하면 변상도 해준다나 봐. 눈. 친구는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가리켰다. 요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주위에서 모두 그렇게 말해주었지만 진수는 아직 안심하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 짐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훔쳐갈 수도 있잖아. 글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요즘 웬만하면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짐을 내리는데 그러면 바닥에 내려놓을 새도 없이 5톤 트럭의 적재함으로 슉 짐이 들어가 버려. 훔쳐갈래야 훔쳐갈 틈도 없고 또 모두 상자로 포장돼 있어서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기껏 훔쳐갔는데 이불 보따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 듣고 보니 그도 그러네. 하긴 요즘 주변에서 이사하다 물건 도둑 맞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 친구는 아직 불안에 떨고 있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몇 마디 더 덧붙여 주었다. 짐을 미리 싸놓을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 근데 주인이 미리 쌓아놓으면 나중에 풀어서 정리할 때 헷갈리기만 한다고. 책도 책꽂이에 원래 꽂혀있던 순서 그대로 꽂아주고 간다니까. 이사하는 날 아침에 지하철에서 읽으려고 뽑아들고 간 책 저녁에 제자리에 그대로 꽂을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대단하지 않냐?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발전했어. 그 친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진수는 이사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것보다는 부족한 집값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보태는 일이나 이사갈 집의 수리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도배도 했고 장판도 나뭇결 흉내를 낸 것으로 새로 깔았다. 오래 써서 문짝이 덜렁거리는 싱크대와 신발장을 새 것으로 갈았다. 조도가 떨어지는 형광등도 교체했고 먼지가 더덕더덕 엉겨붙은 식탁 등은 갖다 버리고 낭만적인 할로겐 등을 사다 달았다. 이사가 아니라 신혼살림을 차리는 것 같아. 싱크대가 들어오고 장판이 새로 깔린 아파트에서 아내는 꿈꾸듯 말했다. 30평대의 아파트는 그들의 오랜 소망.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그 소박한 꿈을 실현시켜줄 것이었다. 그들은 바겐세일이 시작되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 소파와 식탁, 다탁을 살펴보았다. 사은품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면 주문을 나눠서 해야 돼. 그의 아내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생활의 지혜지. 첫날은 소파, 둘째 날은 식탁, 그리고 그 다음날은 티테이블을 주문했다. 석장의 영수증으로 그들은 일본제 식기 세트와 충전식 청소기, 전기 주전자를 타냈다. 기분이 좋아진 진수는 내친 김에 아내를 위해 작은 거울이 달린 화장대도 샀다. 그냥 화장실에서 하는 게 편한데
라고 말하면서도 아내는 기뻐했다. 그럴 수밖에. 그의 아내는 5년 동안 칫솔과 치약, 샴푸와 비누, 빨래용 고무장갑과 샤워캡이 어지러이 널려있는 화장실에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좁은 아파트에서도 그들은 별로 다투지 않았다. 아침마다 화장실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재촉했지만 그렇다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은 없었다.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였던 그들은 상대방이 퍼뜨린 악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화장실에서 신문을 읽고 머리를 감고 이를 닦았다. 그렇게 17평짜리 아파트에서 5년을 살았다. 그는 소파가 놓인 거실과 널찍한 책상이 기다리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고 아내에겐 화장대와 또 하나의 화장실이 절실했지만 그들은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리자고. 그렇게 서로 혹은 자신을 위로하는 동안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이사하기 일주일 전, 진수는 드디어 이사업체를 선정했다. 아니, 선정이라고 말하기도 멋쩍은 것이었다. 어느 우편물인가 묻어들어온 광고지를 보고 거기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한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시원시원하게 집으로 찾아와 견적을 뽑아가지고 돌아갔다. 가격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렴했고 찾아온 직원도 친절했다. 인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바로 전화주세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교체해버리니까요. 그가 견적을 뽑아주고 돌아간 바로 그날, 그들이 살고 있던 낡은 아파트 1층에 고지문 한 장이 나붙었다. 그동안 툭하면 말썽을 부려왔던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사흘 후부터 열흘간 사용을 중지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진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진순에는 자그마치 12층이었다. 복도식이어서 모든 세대가 가운데에 자리 잡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했다. 내가 위에서 집 내리는 거 감독할 테니 당신은 내려가서 할 일을 하면 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되고. 12층까지 헐떡이며 올라온 진수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진정시켰다.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느냐 말이야. 적당히 수리나 하며 살면 될 것을. 아내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사흘 후 엘리베이터가 있던 자리는 거대한 공동으로 변해버렸다. 벌어진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깊고 검은 어둠이 존재를 드러냈다. 할 수 없지 뭐. 진수와 그의 아내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계단을 오르고 내렸다. 그나마 다행이지 뭐야. 우리는 사흘만 다니면 끝이잖아. 이 아파트 사람들은 우리가 떠난 후로도 일주일이나 더 이 계단을 올라다녀야 된다니까. 진수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지긋지긋했어. 툭하면 고장에, 누수, 단전, 단수. 게다가 부녀에는 왜 그렇게 드세?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는 비싸잖아. 복도를 놀이터 삼아 질주하는 어린애들도 끔찍했어. 그 모든 것들과 이제는 안녕이다. 만세라도 부를 듯 신나게 떠들어대던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말을 멈추었다. 아마도 문득 이 모든 타박이 집이 가진 어떤 고대적 신성함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져서였을 것이다. 물경 5년이나 정부치고 살아온 곳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래도 진수가 애써 밝은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 모든 게 잘 됐잖아. 내 연봉도 두 배가 됐고 당신은 서울로 옮겨오고. 좀 시끄럽고 어수선한 곳이었지만 정도 들었는데. 말끝을 흐리면서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릴 것들 좀 버리고. 아내도 그를 거들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잡지와 보지 않는 책, 쓰지 않는 가구를 정리했다. 목장갑을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두 사람은 그 일에 매달렸다. 생각보다 집에는 숨어있는 물건들이 많았다. 진수의 아내는
베란다 창고에서 물건들을 끄집어내다가 피식 웃었다. 당신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녀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가닥가닥 풀어내면서 말을 이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 그 사람 집이 그 사람 머릿속이야. 진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잘 분류돼 있지 않은 책더미들, 다시는 들춰보지 않을 사진더미들, 컴퓨터와 프린터, 온갖 잡동사니들이 자리다툼을 벌이는 서랍들. 한 구석엔 그의 범속한 예술적 취향을 보여주는 복제화가 붙어있었다. 그의 두뇌 속에서 퇴화돼가는 기능들은 집에서도 어김없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어디선가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가 건드리면 먼지가 되어 내려앉을 것 같은 모양으로 튀어나왔고, 작동법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낡은 수동 카메라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은 그만하자. 진수가 목장갑을 벗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래요. 두 사람은 차례차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침대로 기어들어가 말똥말똥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끔 나타나던 그 친구 요즘 좀 뜸하네. 잘 있나? 아내가 진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농담이 아니라니까. 정말 있어. 30대 남자고 키는 큰 편이야. 꼭 시골 공무원 같은 얼굴이야. 머리맡에 서서 내가 자는 걸 내려다보고 있어. 나쁜 귀신 같지는 않아. 진수는 푹 입술을 떨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유부녀를 좋아하는 귀신인가? 흐흐, 기가 허해서 그럴 거야. 저번에 빈혈약 먹고 나선 한동안 안 보였잖아. 아내가 입을 삐죽거렸다. 그래도 금방 또 나타났어. 근데 그 귀신, 이상하게 당신이 있을 때는 조용하거든? 장난기가 동한 진수가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혹시... 진수의 눈이 빛났다. 그 친구, 저 속에 사는 거 아니야? 아내는 진수 쪽으로 몸을 붙여왔다. 저 속이라니? 진수는 불을 켜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사물의 형체들이 분명해졌다. 왜 이래 정말? 아내는 진수의 등을 세게 쳤다. 그런 말 하지 마. 무섭단 말이야. 진수가 가리키는 곳엔 항아리 모양의 거무죽죽한 토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토기의 양쪽엔 끈을 연결해 벽에 걸어둘 수 있도록 작고 앙증맞은 귀가 붙어 있었다. 뚜껑은 없고 목은 짧았다. 귀가 두 개 붙어 있다 하여 양이, 목이 짧다 하여 단경호. 그래서 그런 토기들을 양이 단경호 토기라 부른다. 그쪽에 밝은 선배를 따라 인사동을 기웃거리다가 집어들게 된 물건이었다. 신용카드를 꺼내면서 진수는 조심스럽게 주인에게 물었다. 연대가 많이 올라가나요? 주인은 마치 설렁탕 식대라도 계산하듯 심드렁하게 카드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낙동강 동안 지역의 가야 토기니까 한 4, 5세기쯤? 그쪽에 밝은 진수의 선배도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다른 고가구들을 찝쩍거리다가 주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근데 이거밖에 안 해요? 그는 신용카드 전표를 흘깃거렸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요. 요즘 토목공사다 도로공사다 해서 그쪽 물건들은 쏟아지는데 반출은 어렵고 국내에는 수요가 없고 그러니 쌀 수밖에요. 옛날엔 일본인들이 많이 사갔거든요. 걔들이야 환장하죠. 근데 요즘에 어디 가져가기가 원체 어려워야지요. 가게를 나오자마자 선배가 진수를 끌고 근처 찻집으로 데려갔다. 물건 좀 다시 보자. 주인이 비닐 완충재로 조심스럽게 포장한 물건을 그는 굳이 뜯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굴품이야. 그의 손가락이
토기 아래쪽의 엉덩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마마로 얽은 얼굴처럼 군데군데 누런 속살을 드러낸 곳들이 있었다. 무덤 속에 있는 걸 도굴꾼들이, 선배는 팔을 벌려 긴 작대기로 무덤을 찌르는 모양을 흉내내며 말했다. 이렇게 찔러대는 거야. 물건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생기는 거야. 창 맞았다고도 하고, 어쨌거나 잘 샀다. 멀쩡한 가야 토기가 괜찮은 양복 한 벌값밖에 안 하다니. 집에 1000하고도 500년 더 된 물건을 두기가 어디 쉽냐? 선배는 입맛을 다셨다. 날이 어둑해지자 두 사람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렇지만 진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가야토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물건을 수없이 사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오래된 물건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는 적당히 자리를 마무리한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풀어 먼지를 털어내고는 안방 서랍장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것이다. 20평 아파트에 자리를 잡긴 했으나 1500년의 세월을 건너온 토기는 단연 특유의 아취를 바랬다. 1500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 가야 토기는 아파트라는 집단 주거 공간의 태생적 속물성을 일거에 무화시키는 것만 같았다. 진수는 매번 설레는 마음으로 토기의 귀와 입을 어루만졌다. 조금만 기다려라, 토기야.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가거든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마. 그렇지만 그의 아내는 조금 껄끄러워했다. 그녀는 토기 아래에 난 상처, 그러니까 창맞은 자국을 손으로 만지며 자꾸 여기가 마음에 걸려 라고 말하곤 했다. 인사동엔 이런 물건 천지야. 걱정하지 마.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걸릴까봐 그러는 게 아니야. 둥글 넓적한 게 꼭 사람 얼굴 같아서 여기 이게 꼭 상처라도 난 것처럼 보인다니까. 당신은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러면서도 그녀는 토기의 표면을 손으로 연신 쓰다듬고 있었다. 그래도 멋져, 그가 말했다. 무덤 속에서 1000년을 있으면 뭐래? 나와서 빛도 보고 이렇게 손도 타는 게 좋지. 안 그래? 그게 이 친구 입장에서도 복이라고.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저 남쪽 어느 깊은 땅 속에 처박혀서 숨도 잘 못 쉬고 있을 거야. 그날부터 가야토기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 이 아파트에 한자리를 차지하였다. 내가 가위 눌리는 거하고 저거하고는 관계없어. 그녀가 이불을 눈썹 끝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왜냐하면 저게 오기 전에도 자주 그랬으니까. 진수는 침대에서 몸을 빼 토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렇지만 그 시골 공무원 닮은 남자한테 가위 눌린 건 저 토기가 온 뒤부터 아냐? 아내가 이불을 끌어내리고 매섭게 그를 노려보았다. 혹시 당신 그 귀신한테 질투하는 거야? 그만하고 일로 들어와. 그만 잠이나 자. 으이구,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헛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런 농을 주고받으며 둘은 소르르 잠이 들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옛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마음이 설레는지 진수의 아내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럴 바엔 일어나야지. 아내는 카디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와 공연의 싱크대 여기저기를 살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전입신고며 전화이전, 도시가스 차단신고, 관리비 정산, 잔금 지급에 관련한 서류들을 정리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다. 그들은 밤이 이슬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아무도 그들 부부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황사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그들이 곤히 잠든 아파트의 창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바람은 밤이 깊어갈수록 거세어갔다. 덜컹덜컹.
창문 틀과 그 위에 허술하게 얹혀있는 창문들이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타클라마칸에서 발원한 먼지들이 안간힘을 쓰며 그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방으로 비집고 들어와 사막의 냄새를 남겼다. 바다를 건너온 먼지들은 가야시대의 토기 위에도, 미리 싸둔 귀중품 가방 위에도, 진수와 아내의 콧잔 등 위에도 평등하게 내려앉았다. 에취! 재채기를 하며 진수는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텔레비전 위의 디지털 시계는 아침 6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습기에서 뿜어나온 수증기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목이 칼칼하고 콧구멍 속이 간지러웠다. 거실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통을 꺼내 그대로 입에 대고 들이켰다. 쿵쿵쿵쿵.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 같기도 했고 자욱한 먼지구름 속으로 달려가는 소떼들의 발굽소리 같기도 했다. 귀를 기울이자 소리의 근원이 점점 분명해졌다. 진수는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었다. 창문이 흔들리고 있었고 틈새를 지나는 바람이 길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냈다. 진수는 창에 바짝 붙어 아파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뭇가지들이 한 방향으로 누워 격렬히 몸을 떨고 있었다. 아파트 진입로에 붙어있던 플래카드는 밤새 찢겨졌는지 전장의 깃발처럼 거세게 나부끼고 있었다.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자전거들 중 다수가 쓰러져 있었다. 대단한 바람이었다. 만약 그날이 다른 날과 다름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면 진수는 더 이상 그 바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조간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었는지 정도에만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그들이 새로이 장만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12층에서 내린 짐을 차에 싣고 가서 17층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진수는 아내를 깨웠다. 부스스한 눈으로 그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다. 황사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리키고 있었다. 산이 사라졌어. 그들이 가끔 배드민턴 채를 들고 오르던 뒷산의 그 확고한 형체를 누런 장막이 대신하고 있었다. 해발 고도가 고작 100여 미터에 불과한 산이었지만 그것이 있어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허공에 떠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이렇게 산이 사라지는 날이면 12층에 사는 그들은 허황함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어? 황사가 대단한걸? 단잠에서 깨어났지만 그녀는 하품을 하지 않았다. 어쩌지?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베란다에 서서 사라진 산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어쩌긴 뭘 어째? 어서 씻고 준비하자고. 말을 꺼낸 진수가 먼저 씻었다. 얼굴과 손을 씻고 대충 면도를 했다. 머리를 감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번갈아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부산을 떠는 사이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다. 벌써 온 건가? 아내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손으로 문을 열었다. 늙었다고도 그렇다고 젊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가 가늠이 안 된다기보다 어떤 나이라고 해도 어울리지 않을 사람이었다. 50대라고 하기엔 경망스러워 보였고 30대라고 하기엔 세월의 흔적이 많았다. 40대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그 사내는 술기운 때문인지 실핏줄이 터진 희끄무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푸른색 반팔 셔츠 위에 노란색 조끼를 걸치고 있었는데 등에 까치 트랜스라는 포장이사업체의 이름이 고딕체로 희미하게 인자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치 그가 몰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거센 바람이 열린 문을 통해 밀려들었다. 바람 때문인지 진수의 아내는 눈을 가늘게 흡두고 돌아섰다. 좀 일찍 오셨네요. 대꾸는 없었다. 대신
포장이사업체의 사내는 성큼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왔다. 그의 농구화가 우리가 5년 동안 물걸레질을 해온 장판 위에 선명하게 발자국을 남겼다. 엘리베이터 고장났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가늠하기 힘든 말을 내뱉으며 그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다. 그 속에서 맥주캔 하나를 꺼내 손에 쥔 그는 진수를 향해 씩 웃었다. 그것은 동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전리품을 획득한 군인의 자세에 가까웠다. 진수는 어색하게 따라 웃으며 아, 네, 드세요. 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언제 고장난 겁니까? 사내가 따지듯 물어오자 진수 쪽에서도 마냥 부드러울 수만은 없었다. 며칠 됐습니다. 견적을 낼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차도 온다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될 것 같았는데요. 사내는 다 마셔버린 맥주캔을 소나기에 쥐고 간단하게 찌그러뜨렸다. 그리고 그 찌그러진 캔을 닮은 미소를 지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선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을 태도였다. 사내는 밖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사다리 차로 오르락 내리락 하라는 거요? 그게 어디 사람 타는 건가? 사내 입에서 술 냄새가 제법 풍겨왔다. 진수는 손을 내저으며 사과했다. 전 사람도 탈 수 있는 건 줄 알고. 아, 어쨌든 미안합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엘리베이터는 없고. 좆빠지게 올라다녀야지. 별 수 있나? 사실 우리도 가끔 사다리차 타고 올라오는 날이 있지. 그렇지만 오늘같이 바람 불면 위험하지, 잘못하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글대를 그었다. 끼기야. 모글대를 그은 그의 손가락이 방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휴웅, 꽝, 끄. 1인극의 배우처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추락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가 재밌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낄낄거렸다. 짐이 많지는 않구만. 책이 좀 많고. 어이구, 이건 또 뭐야? 웬 항아리요? 사내는 가야시대의 토기를 목장갑을 낀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진수는 황급히 그를 향해 다가가며 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토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사내는 몸을 슬쩍 돌려 진수의 접근을 막았다. 거 좀 봅시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냥 흙단지구만. 아저씨,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진수의 아내가 일침을 놓았다. 있던데 그냥 놓으시고 그만 일 시작하시죠. 사내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거의 이상들 하시네. 이게 뭐냐고 묻는데 대답은 안 하고 왜 화들을 내시나?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하기라도 할까봐 그러시나? 사내는 느물거리며 토기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님이 물건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비닐로 싸든지 박스에 넣던지 버리든지 할 거 아냐? 나보고 일이나 하라니. 이게 일이 아니면 내가 새벽같이 뜨신 밥 잘 처먹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아파트에 아침부터 헐떡대면서 올라와서 혼자 체조하나? 진수가 사내의 팔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이사가 처음이라서요. 저건 가야시대 토기입니다. 깨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오늘 옮기실 물건들 중에서 저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내가 다시 토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 어떤 행위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가야라. 가야면 내 전공이지. 내가 김해 김씨거든. 김수로 왕의 85대손인가? 그런데, 이야, 가야라. 젊은 사장님, 근데 가야가 언제 망했지? 진수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이보세요, 아저씨. 가야가 언제 망했는지까지 아셔야 됩니까? 여간에서는 언성을 높이지 않는 진수로서는 상당한 용기였다.
진수의 대응에 사내는 의외로 순순히 토기를 제자리에 놓고 물러섰다. 핏줄이 땡긴다는데도 화를 내시네. 안디이미. 사내는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복도에 칵 하고 가래침을 뱉었다. 그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전혀 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밖으로 나간 사내는 12층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어이! 올려보내! 잠시 후 윙 철커덕 윙 철커덕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종래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밀어 올려진 사다리의 끝이 12층의 난간에 닿았다. 노란 조끼 사내는 사다리를 고정시키고 난간 위에는 낡은 카펫을 깔았다. 동작이 숙련된 것으로 보아 뜨내기는 아닌 것 같았다. 사내가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진수의 아내가 진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쩔 거야? 그냥 할 거야? 저 사람 기분 나빠. 인부 바꿔달라 그래. 진수는 난색을 표했다. 오늘 손 없는 날이잖아. 오전까진 집 비워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사람을 구해? 아마 안 될걸? 괜히 전화했다가 안 된다고 하면 저 사람 더 길길이 날뛸걸? 이젠 어쩔 수 없어. 진수의 아내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화라도 해봐. 할 수 없이 진수는 베란다로 나와 포장 이사 업체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든 직원이 일을 나갔거나 아니면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초조하게 전화를 걸고 있는 그에게 어느샌가 사내가 다가왔다. 진수는 휴대폰의 폴더를 접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보고 뭐라 하지 마쇼. 우린 오늘만 일당 받고 뛰는 거니까 할 말 있으면 업체에 하든가 말든가. 우린 이 집만 그 집으로 옮겨주면 땡이니까.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사내는 이죽거리며 말했다. 아마 오늘은 딴 인부 구하기 힘들 거요. 손 없는 날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목장갑을 낀 자신의 양손을 들어 보이며 그는 씩 웃었다. 간단하지. 오늘은 손이 없는 날이라는 거지. 그가 끼고 있는 목장갑은 손바닥 쪽에 빨간색 방진 처리가 되어 있어 얼핏 피에 젖은 손처럼 보였다.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리곤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누가 손 없는 날 같은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사다리는 다 올라왔나요? 사내는 대답 대신 베란다의 창문을 활짝 열며 얼굴을 찌푸렸다. 오늘 바람이 지랄 맞아서 님이 사다리나 제대로 붙어있을지. 황산지 먼지 덕분에 목도 칼칼하고. 하여간 날 한번 기똥차게 잡았소. 사내는 다시 복도 난간의 사다리 쪽으로 가버린다. 진수는 베란다에 그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본다. 황사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이젠 아파트 앞동도 선명하게 보이질 않았다. 흐아. 진수는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탄식을 토했다. 그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현관을 통해 두 사람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와 30을 갓 넘겼을 남자였다. 아주머니는 계단을 올라오느라 벌써 지쳤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반면 흰 운동화를 신은 남자는 별로 힘든 기색 없이 조용했다. 두 사람은 보일 듯 말 듯 까딱 고개를 숙였을 뿐 진수 내외를 향해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뭐 시원한 거라도. 여자는 됐다며 손사래를 쳤다. 진수는 흰 운동화 쪽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대꾸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진수 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진수가 남자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물으려 하자 중년 여자가 말렸다. 됐어요. 조선족인데 귀가 안 들려요. 안산에서 가죽 공장인가 가방 공장인가에 다녔다던데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귓방망이를 얻어맞았다든가 하여튼 간에 귀먹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로 쓰든가 아님 나한테 말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릴 리 없는 조선족은 묵묵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종이 상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노란 조끼는 밖에서 사다리로 올라온 장비들을 부리고 있었다. 진수는 여자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다. 저 토기 보이시죠? 저거 가야 토기거든요. 저거 조심해서 포장해 주세요. 여자는 힐끗 살피더니 걱정 말라고 했다. 깨진다 이거죠? 여자는 싱크대 여기저기를 살피며 말했다. 아니, 깨지면 안 되죠. 안 깨지게 해달라는 얘기죠. 여자는 웃었다. 바본 줄 아시나? 떨어뜨리면 깨지냐 이거지. 누가 일부러 깨뜨린대요? 답답하시기는. 여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접시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안방에서 침구들을 매만지던 진수의 아내는 거실로 나오다 무엇에라도 놀란 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귀머거리 조선족의 옆모습을 뚫어져라 주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래? 진수가 다가와 낮게 속삭이자 진수의 아내는 씩 웃으며 도리질을 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냐. 짐을 싸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난간에 걸쳐진 사다리가 강풍에 밀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지만 노란 조끼는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끼익해야 떨어지기까지밖에 더하겠냐고 말해 안심하려는 그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3년 전인가? 꼭 이 집처럼 엘리베이터 고장난 집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억세게 불었거든. 인부 하나가 걸어 내려가기 귀찮다고 사다리차 타고 장롱 위에 앉아 내려가다가 그만 사다리 중간에서 딱 멈춰버린 거야. 이야, 정말 죽겠더구만. 그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동네 사람들 다 구경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어. 우리가 소리를 질러댔다고. 야, 임마, 꼼짝 말고 있어. 뭐 걸린 모양인데 우리가 밑에서 고쳐보고 안 되면 119 부를 테니까. 그런데 이놈이 좀 어렸거든. 그 위에서 가만히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놈이 자꾸 움직인 거야. 바람은 불지 사다리는 흔들거리지 제 딴에는 오금이 졸아들었겠지. 그래도 새끼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남자는 거기까지 말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수의 물음에 노란 조끼는 담배 한 모금을 쭉 빨더니 내뱉듯이 말했다. 죽었을 것 같지? 남자는 웃었다. 태국놈이었어. 급하니까 제 나라 말로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우리가 그걸 무슨 수로 알아들어? 엉금엉금 사다리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돌풍 부니까 꼭 비닐로 봉지 마냥 펄렁거리더니 5m 아래로 뚝 떨어졌어. 운 좋았지. 아파트 나무에 걸려서 다리 두 군데하고 갈비뼈 석대 부러지고 끝났으니까. 그 새끼 죽었어 봐. 이 사고 나발이고 다 끝이라고. 우리 젊은 사장님, 이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는 진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답했다. 사람이 안 죽어야 되는 거야. 사람 죽으면 이사고 나발이고 그냥 요대로 주저앉는 거라고. 그래, 죽지 말아다오. 우리의 이사가 끝날 때까지만. 책을 싸는 조선족도, 부엌 살림을 챙기는 아줌마도, 그리고 저 노란 조끼도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들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고작 자신의 이삿짐 때문이라는 데에서 진수는 비밀스런 쾌감을 느꼈다. 열린 현관문으로 바람이 훅 먼지를 불어올리며 끼쳐들어왔다. 마른 흙냄새가 강렬했다. 반기기라도 하듯 창문들이 일제히 덜컹거렸다. 멀리 오래된 왕릉의 능선을 닮은 산등성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의 뿌리는 먼지 구름 속에 잠긴 채 오직 마루의 윤광만이 공중에 떠 있었다. 진수는 서랍 속에서 마스크 두 개를 꺼내 하나는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입을 가렸다. 입김에서 비린내가 났다. 서로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의 인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착착 일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 집안의 물건들은 하나 둘 상자 속으로 들어가 포장되었다. 흰 운동화를 신은 조선족은 가끔 뭐가 좋은지 혼자 실죽 웃었다. 테이프를 입으로 끊어내다가도 웃었고 바퀴 달린 깔판에 짐을 올려놓다가도 그랬다. 난 내려가 있을게. 아내가 다가와 진수에게 말했다. 누군가는 내려가 있어야 하잖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아내는 계단으로 걸어 다닐 때마다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곤 했다. 빙빙 도는 건 질색이거든. 그러니까 코앞의 계단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 다녀. 그럼 덜 어지러워. 진수의 충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밑을 안 보면 갑자기 허공을 디딜 것만 같아. 그럴 때마다 진수는 웃었다.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거기엔 허공으로 난 계단들이 있지. 한없이 올라가면 거기 성이 있고 주인공이 가는 사이에도 계단들은 허물어져 내리고. 진수의 아내는 손사래를 쳤다. 그러지 마. 정말 어지럽단 말이야. 진수의 아내는 난간을 잡고 12층을 내려갔다. 아, 다시 올라올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중앙 계단에서 돌아오자 세 인부는 냉장고 앞에 한 대 모여 하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어차피 녹을 건데 아줌마가 태연하게 말하며 혓바닥으로 막대기를 핥고 있었다. 아줌마의 발치엔 아이스박스가 입을 열고 있었다. 새댁이 냉장고 청소는 생전 안 하나 봐. 하긴 요즘 젊은 언니들이 그런 거 할 새가 어딨어. 흰 운동화의 조선족도 탐욕스럽게 아이스크림을 빨아먹고 있었다. 이마에서 땀이 송골거리다가 더러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목장갑을 낀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다. 진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일의 진척 상황을 살폈다. 어느새 많은 것들이 상자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토기는 잘 싸셨나요? 진수가 눈에 띄지 않는 토기의 행방을 물었다. 노란 조끼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안 쌌는데? 그는 조선족을 가리켰다. 저 친구가 쌌겠지? 노란 조끼는 손으로 토기 모양을 그려가며 조선족에게 그걸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지만 조선족은 뭘 묻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진수가 토기가 놓여있던 서랍장을 가리키자 그때야 조선족은 이해를 했는지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며 어눌한 발음으로 오케이 라고 말했다. 진수의 미심쩍은 표정을 보더니 그는 손으로 토기의 윤곽을 그려 보이며 확인해 주었다. 단지, 오케이. 답답해진 진수는 노란 조끼에게 말했다. 그거 따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나무 상자 같은데 깨지지 않게 잘 넣어야 하는 건데요. 노란 조끼는 별거 아니라는 듯 피식 웃었다. 저 친구가 조선족이고 병어리라고 무시하시나 본데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쇼. 저 친구도 이 바닥 짬밥이 나보다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거요. 뭐 어련히 알아서 했으려고. 저 박스들 어딘가에 잘 챙겨 넣었겠지. 노란 조끼는 안방에 수북이 쌓여있는 상자들을 가리켰다. 어느 상자에 넣었는지까지 묻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뜯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미리 따로 챙겨 승용차로 가져갈 것을. 진수는 후회했지만 뒤늦은 일이었다. 자, 그럼 한번 내려볼까? 노란 조끼는 복도의 난간으로 나가 아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올려보내!
괴물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와 함께 사다리 상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웅웅. 진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람 때문에 사다리는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아내도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황사바람뿐이 차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진수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음료수를 사와 아래에서 짐을 받는 사다리차의 운전기사와 인부에게 주고 위로도 올려보냈다. 노란 조끼는 상판이 다 올라오자 그 위에 짐을 올려싣기 시작했다. 나루에 배를 대듯 난간과 평행한 높이로 이어진 상판 위로 노란 조끼는 짐을 쌓아나갔다. 가끔은 자기가 그 상판 위에 올라가서 짐의 위치를 조정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도 그는 별로 거리낌이 없었다. 죽지 않아야 한다. 진수는 난간 위에 올라선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안위를 빌었다. 이윽고 노란 조끼가 탕탕 상판을 두드리자 여섯 개의 상자를 실은 상판이 사다리를 따라 내려갔다.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 노란 조끼와 진수를 때렸다. 진수는 자기도 모르게 노란 조끼의 팔을 잡았다. 노란 조끼가 반사적으로 진수의 손을 털어냈다. 그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사다리에서 나는 소리가 멈췄다. 두 사람은 동시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7층쯤에서 상판이 멈춰 있었다. 뭐야? 노란 조끼가 소리를 질렀다. 저또 얼마 얹지도 않았는데 왜 지랄이야?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천천히 다시 상판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리모컨을 쥔 기사가 조심스럽게 상판을 끌어내렸다. 몇 번을 더 멈추고 나서야 상판은 바닥에 닿았다. 진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노란 조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집으로 들어가 짐들을 끌어냈다. 상자에 쌓인 짐들을 다 내려보내고 나서 노란 조끼와 흰 운동화는 장롱처럼 큰 짐들에 손을 댔다. 어느새 집은 휑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냉장고 뒤에는 그을음과도 같은 검은 먼지가, 장롱 뒤에는 곰팡이가, 세탁기 아래에는 흑갈색 슬러지가 쌓여 있었다. 열심히 쓸고 닦으며 사는 동안 먼지는 먼지대로,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그들 옆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 진수는 노란 조끼와 흰 운동화가 땀을 흘리며 장롱을 드러내는 동안 쪼그리고 앉아 굴러다니는 100원짜리 동전들을 챙겼다. 더러워진 100원짜리 동전 위를 개미 군단이 열을 지어 횡단하고 있었다. 집이란 게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니까. 어느새 들어온 노란 조끼가 손가락으로 개미들을 눌러 죽이고 있는 진수 뒤에서 뇌까렸다. 진수는 손가락에 묻은 개미의 시체를 털어내며 일어났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좁은 집에 별게 다 살았지요. 귀신도 살았다니까요. 노란 조끼는 장롱 앞쪽에 담요를 씌웠다. 이상하게 귀신들도 따뜻한 집을 좋아하지. 이 집이 딱이네. 애도 없어 조용하고 사모님도 이쁘고. 마지막 장롱이 내려가면서 집은 텅 비어버렸다. 빗자루를 들고 건성으로 마루를 쓸어대는 아줌마를 피해가며 진수는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아내와 결혼하면서 얻은 신혼집이었다. 그래, 처음엔 이렇게 넓었었지. 나중에 살림으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지만 애초부터 그렇지는 않았었다. 둘은 마루를 뒹굴며 행복해했고 음악을 틀어놓고 블루스를 추었다. 그러나 그들이 뒹굴던 자리엔 곧 오디오가 들어왔고 블루스를 추던 곳에 책장이 놓였다. 종래는 러닝머신부터 가야토기까지 공존하는 집이 되어버렸다. 자, 내려갑시다. 노란 조끼가 남은 상자와 공구들을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사다리 상판 위에 얹었다. 에이, 나도 타고 내려갈까 보다. 진수는 말리지 않았다.
조선족은 듣지를 못했는지 묵묵히 중앙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난간 위로 올라간 노란 조끼는 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양손을 벌려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은지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내려오시죠. 진수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는 상판 쪽으로 몸을 실었다. 아래에서 봅시다. 그가 아래쪽으로 신호를 보내자 철커덕 소리와 함께 상판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진수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그가 점점 작아지며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람이 여전히 거셌고 멀리 산등성이는 여전히 윤곽으로만 남아있었다. 노란 조끼는 낄낄거리며 진수를 향해 손까지 흔들어댔다. 사다리 한 구간 한 구간을 지날 때마다 심하게 덜컹거리던 상판은 그러나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은 채 무사히 아래에 도착하였다. 진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난간 벽에 몸을 기댄 채 복도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긴 하루였다. 삐리리리.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 내려보낸 거야? 응, 끝이야. 잘 둘러보고 내려와. 알았어. 근데 밑에는 별일 없어? 마지막 짐을 트럭에 옮기고 있어. 참, 집은 어때? 집? 무지하게 더럽지. 여기서 살았다는 게 믿기질 않아. 아내의 웃음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상적이야?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쯤에서 그의 아내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조선족 아저씨 말이야. 내가 보던 그 귀신하고 쏙 빼닮은 거 알아? 근데 그 사람 정말 조선족 맞아?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어야지. 혹시 귀도 들리는 거 아니야? 문을 잠근 진수는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다. 노란 조끼가 5톤 트럭의 적재함에 빗장을 지르고 있었다. 조선족 인부는 보이지 않았다. 현장을 정리한 다음 진수와 그의 아내는 배웅 나온 경비원과 인사를 나눴다. 잘 가요. 진수와 아내는 승용차에 올라 트럭에 앞서 출발했다. 이사갈 집은 그곳에서 멀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일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짐을 옮겼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사다리차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7층은 물입니다. 잘못하면 정말 떨어진다니까요. 짐을 들여놓는 일은 훨씬 간단해 보였다. 먼저 큰 짐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이어 잔짐들이 뒤를 이었다. 흥분의 박처럼 상자들은 살림살이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러 온 사람이 진수에게 사인을 받아갔고 전화국에서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인부들은 쉴 새 없이 진수에게 이 짐은 어디에? 또 저 짐은 어디에? 라고 물어봤다. 노란 조끼가 장롱을 들여놓는다고 새로 깐 장판을 세 군데나 찢어놓았을 때 진수는 다시금 새로운 사리를 느꼈다. 자꾸 여긴 왔다, 저긴 왔다 하니까 그러지. 라고 말하며 진수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는 더욱 그랬다. 너를 사살한다. 죄목은 새로 산 장판을 찢은 것이다. 정말이지, 진수는 그의 면전에다 그런 준엄한 선고를 내리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의 집에 출몰하던 귀신을 닮은 조선족 역시 책꽂이를 들여놓다가 두 군데의 벽지에 흠집을 냈다. 파란색 계통의 벽지여서 하얀 속살은 더 도드라졌다. 게다가 그는 이불장의 얇은 뒤판에 어린애 주먹만한 구멍도 냈다. 진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냉장고에서 나온 것들은 엉망이 되어 냉장고로 다시 들어갔으며 싱크대의 부엌 살림들은
비닐 포장이 된 채로 수납되었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냐? 진수의 아내가 인상을 찡그리며 나직하게 물어왔지만 진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말 좀 해봐. 진수는 오디오를 들여놓고 있는 노란 조끼에게 갔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오디오를 들여오던 노란 조끼는 빤히 진수를 바라보았다. 이런 식이 뭔데? 진수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이 장판 찢어진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노란 조끼의 시선이 아래로 훑었다. 이거? 그래서 장판 새로 깔아달라고? 이사비보다 비쌀걸? 그냥 껌이나 붙여 쓰시지. 노란 조끼는 진수의 앞을 바람소리를 내며 지나쳐갔다. 오늘 같은 날 목숨 걸고 집 날라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이런 비닐의 장판이 뭐 천년 만년 새삥이겠냐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걸로 시비네. 젊은 놈의 새끼가 말이야. 진수는 노란 조끼의 멱살을 잡았다. 노란 조끼는 당황하지 않고 한 손으로 진수를 가볍게 뿌리쳤다. 진수는 상자와 상자 사이에 나가 떨어졌다. 진수의 아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외에 누구도 이 싸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귀머거리 조선족은 어디 갔는지 뵈지 않았고 아줌마는 애당초 관심이 없는 듯 부엌 살림만 여기저기에 구겨놓고 있었다. 아저씨, 도대체 왜 이래요? 진수의 아내가 노란 조끼에게 달려가 따졌지만 노란 조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왜 이러냐고? 잘난 남편에게 물어보시지. 당신 남편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멱살을 잡으면서 달려들었잖아. 안 그래? 찢어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지. 진수는 허리를 만지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잔금은 못 줘. 진수의 말에 노란 조끼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저 아래에 있는 짐은 혼자 올리시게? 아니, 여기 올린 짐도 다시 내려놓고 가야겠구만. 밤새 저 아래에서 황사먼지 먹어가며 짐 한번 지켜보라고. 아주 볼만할 거야. 노란 조끼가 소리를 질렀다. 야! 모두 철수해! 부엌에서 벌써 아줌마가 목장갑을 벗어 던지고 있었다. 의사소통이라고는 없던 두 사람이 이럴 때는 호흡이 아주 잘 맞았다. 노란 조끼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족을 찾았다. 어디에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실에 붙은 화장실 문을 열어젖혔다. 귀머거리 조선족이 거기에 있었다. 흰 운동화를 신고 변기 위에 올라가 쪼그리고 앉은 채 이를 보고 있었다. 그가 모두를 향해 실죽 웃었다. 병신, 양변기도 사용할 줄 모르는. 노란 조끼는 욕을 퍼부으며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마치 변명처럼 모두를 향해 말했다. 저렇게 안 하면 똥이 안 나온다는데야. 잠시 후 물이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조선족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노란 조끼는 다짜고짜 그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영문을 모르는 조선족은 흘러내리는 면바지를 추어 올리며 그를 따라갔다. 진수의 아내가 그들을 붙잡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그제야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다. 준의 못 준의 소리 다시 듣고 싶지 않으니 먼저 주쇼. 아내는 노란 조끼의 손 위에 준비해둔 봉투를 얹어주었다. 그들은 그전보다 더 험하게 일했다. 있어야 할 곳에 놓인 짐은 냉장고밖에 없는 것 같았다. 진수는 그들을 피해 베란다에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내려다보면 17층은 참으로 아득한 높이였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창문을 두들겨대고 있었다. 아까 그 사다리 차에서 조금만 더 불어주었더라면. 진수는 노란 조끼가 장롱과 함께 거꾸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아마 둘이 거의 동시에 바닥에 닿았겠지.
장롱은 네 조각으로 쪼개지고 노란 조끼의 머리는 박살났으리라. 추락하는 속도가 무게와 관련이 없다는 걸 밝힌 게 갈릴레이였던가? 생각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밖이 소란해졌다. 그들이 철수하고 있었다. 진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 셋, 어쩌면 남매인 것도 같이 보이는 그 셋은 올 때와 달리 너무도 다정하게 열을 지어 집을 빠져나갔다. 노란 조끼는 아내를 향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흰 운동화를 신은 조선족은 해벌쭉한 얼굴로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무뚝뚝한 얼굴로 트럭의 적재함을 살폈다. 적재함은 텅 비어 있었다. 불쾌하게 생각한다 해도 어쩔 수 없어. 도둑놈들. 진수가 지켜보는 사이 그들은 트럭에 올라타고 떠났다. 진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모든 짐을 풀어놓았다. 진수는 집안 곳곳을 다니며 물건들을 체크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서풍이 실어온 황사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먼지 냄새를 풍겼다. 그 냄새는 아주 먼 곳에서 전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아주 오래된 어떤 것을 상기시켰다. 의자에 앉아있던 진수는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없다. 어느 곳에도 가야 토기가 없었다. 개새끼들. 진수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지붕에 전화번호가 씌워진 5톤짜리 트럭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다. 수첩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간 것일까? 진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산등성이의 윤곽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정말 산이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졌다. 경찰에 신고해. 아, 우리가 그걸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곁에서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아내가 말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독을 품은 걸 알면 괜히 우리만 고달파죠. 아이, 개새끼들. 그 노란 조끼가 뭘 아는 눈치였어. 피가 땡기네. 어쩌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혹시 그거 거기 있는 거 아냐? 거기라니? 어디긴 우리 옛날 집 말이야. 진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까 다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다시 가봐. 진수는 자동차 키를 챙겨들고 17층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이 떠나온 아파트에 다시 도착했다. 계단을 따라 12층까지 지친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올라갔다. 새 주인들이 짐을 들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항아리 하나 못 보셨습니까? 그들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항아리요? 못 봤는데요? 진수는 물러나왔다. 그리곤 터덜터덜 다시 12층을 걸어 내려왔다. 문득 어지러웠다. 계단은 한 층을 내려올 때마다 한 바퀴를 돌도록 되어 있었다. 정확히 12바퀴를 돌고서야 진수는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개새끼들. 진수는 발찌개에서 굴러다니는 콜라캔을 있는 힘껏 걷어찼다. 콜라캔은 럭비공처럼 튀며 굴러가다가 멈추었다. 진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콜라캔이 멈춘 곳에 무언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몸을 굽혔다. 잘게 부서진 토기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한 조각을 집어들고 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다. 누런 하늘 위로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설치한 사다리가 거대한 탑처럼 우람하게 솟아있었다. 토기는 정확히 그 사다리의 아래에 떨어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파편이 되어 있었다. 도대체 언제 떨어진 거지?
그는 오전 내내 난간의 사다리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아내 역시 토기 조각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1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뭐가 깨진 거야? 진수의 등 뒤에 아파트 경비원이 서 있었다. 네, 깨졌나 봐요. 경비는 빗자루를 가지고 왔다. 가야의 유물은 간단하게 쓰레기 봉투 속으로 쓸려 들어갔다. 경비원은 토기 조각들을 화단 쪽으로 쓸어버리며 말했다. 아, 죽일 놈의 황사 때문에 당초에 눈을 뜰 수가 없네. 진수는 화단으로 들어가 버려진 토기 조각 하나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친구들의 이름을 생각했다. 이사는 저희한테 맡기고 여행이나 다녀오라던 이사업체가 어디였던가 기억해냈다. 새로운 집으로 들어서는 그의 표정을 보고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진수는 주워온 토기의 조각을 신문지에 싸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쑤셔넣었다. 어디선가 진한 흙냄새가 났다. 타클라마칸에서 날아온 황사에서인지 1500년 전의 무덤에서 끌려나온 토기 조각에서인지 분명히 알 수 없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오직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전날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잠들게 된다는 것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사라 불렀다. 이사하는 것 하나로 이렇게 재미있고 긴장감 있게 글을 쓰는 작가가 어디 흔하지가 않죠. 김영하 작가의 작품이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품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하시나요? 살면서 이사를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전에 주민등록 초본인가 등본인가를 떼면은 이사 기록이 하도 많아서 한 번 떼면 몇 장이 이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사를 한 10번 이상 하는 집도 많았습니다. 요즘엔 이사를 할 때 보면 프랜차이즈로 된 이삿짐 센터들이 나와서 각자 분담하여 착착 쌓고 포장하고 내리고 해주잖아요. 또 이사 갈 집에서도 포장한 거 꺼내서 자리 잡아주고 또 물걸레로 닦아도 주고 하죠. 저희도 아파트 이사를 할 때 그랬거든요. 너무 편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땐 마치 전쟁이 나서 피난민이 피난을 가듯이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하기 전날엔 집안이 온통 뒤숭숭해져요. 일단 아버지의 눈빛에 결연한 결의마저 느껴집니다. 어머니도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시지 못하시죠. 이불은 이불을 싸매는 커다란 보자기에 놓고 꾹꾹 눌러가며 싸서 방 한구석에 쌓아두고 기타 집안 집기들도 크고 작은 가방이나 보자기에 싸서 거실 구석에 몰아둡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누워서 잘 공간이 없게 되는데 이땐 모두들 짐과 짐들 사이에 마치 테트리스 게임할 때처럼 비좁은 공간에 몸을 맞추어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땐 어렸으니까 큰 이불짐 위에 올라가서 마치 엄청나게 높게 만든 침대 위에 누운 것처럼 그 위에서 위태롭게 잠을 자곤 했어요. 근데 아침까지 한 번도 버둥거리거나 하지 않아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게 떨어졌을 때의 위험성을 감지해서 그랬는지 자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나 봐요. 암튼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짐을 지고 용달에 실어서 이사를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러니 소설 속에 이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와 비교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남편은 친구 말을 믿고 주인은 편하게 있으면 이사는 업체에서 잘 해줄 거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사 업체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전단지만 보고 계약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일하러 온 사람들이 가관이죠.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은 아주 제멋대로 해요. 나머지 두 사람도 그렇고요.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맘대로 꺼내 먹질 않나. 잘 좀 포장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알았다고 어련히 잘하겠냐고 퉁명스러운 반응을 하지 않나. 솔직히 돈 들여 별탈 없이 이사하고픈 주인 입장에선 눈치 보면서 이사하는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사들여온 1400년 전 가야의 토기가 사라졌을 땐 정말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찾아보니 결국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라면 업체를 찾아가서라도 길길이 날뛰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서 다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장판도 찢기고 벽지도 찢기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주인들의 마음도 찢기고. 주인공은 그러고 나서 이것이 바로 이사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달관한 것 같아요. 소설을 읽는 내내 조마조마 혹시 바람에 날려 일하는 사람이 떨어지거나 사고 나는 건 아냐? 항아리 때문에 싸움 나는 건 아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읽었는데요. 이사라는 아주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긴장을 이끌어내는 작가의 역량이 충분히 느껴지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하 작가의 이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